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팬텀 1회차 템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치 공장 길드 탈퇴하고. 아, 좋습니다. 아, 아이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세사리 빼고 다 맞춰야 되는데 생각보다 맞추는 게 많이 없어요. 10개만 맞추면 돼가지고. 아니네, 하트도 맞춰야 돼. 조금 더 있겠다. 아, 나이트워크 1회차입니다. 네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다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펫을 사야겠지요. 펫은 이제 빠방이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방이. 빠방이 3개하면 3억 정도 들겠군요. 아, 이것도 시간 같은 거 있지 않나? 8월 10일 비슷하네. 아니, 제가 경매장에서 샀다가 좀 짜증났던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서로 날아가는 시간이 다르니까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빠방이 3개를 사줍니다.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사야 될 게 뭐가 있지? 아, 무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캐시템 무기를 하나 사야 되는데요. 가성비의 무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안 나옵니까? 가성비 무기 나오지 않나? 아, 이건가? 아, 이렇게인가 보군요. 차원의 사슴, 푸른 바다 수국, 몽실 검사탑, 금빛 자장가, 네오 플루트, 나도 데려가, 달달 폭은. 눈보드레, 아라메화, 꼬마크레이오, 바람이 봄비. 이렇게 8개인가? 그러면은 캐시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라던데. 달달폭 차원의 사서부터. 차원의 사서 1억. 푸른 바다수국 안 사고. 가성비라 하면은 3,000만원인데요 안 사고. 아, 다 1억인데? 아니, 과거의 성자의 장미 같은 느낌 없네. 나의 필수 아이템 성자의 장모였는데. 아, 깜짝 놀랐네. 가성비인 줄 알았네. 야, 다 1억인데? 아, 성자의 정미 지렸는데. 아, 무기 지원해줍니까? 아, 공짜로 주신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7채입니다. 맵을 바꾸고 마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긴 걸로 부탁합니다. 아, 없었군요. 설레게 교환 좀 부탁합니다. 저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봤네. 가성비에, 돈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아, 찾아봐야겠네. 025짜리 5월 13일이면 언제냐. 어! 1년짜리네. 이거 괜찮네. 일단 킵. 25짜리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면은 괜찮네요. 좋습니다. 1년짜리 괜찮지요. 고구마 뭔데? 고구마 뭔데요? 아, 이게 고구마입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맞춰야 되지? 끝인가? 아, 그러면은 이제 사냥의 필수는 다 맞춘 것 같군요. 아, 좋습니다. 아, 점프할 때 임팩트도 있네요. 그 다음에 펫을 사야 되네. 빠방치면 나오나? 이거죠, 빠방의 친구. 이거를 3개 사야겠습니다. 마일리지로. 아, 우리 면조 데려와야 되겠어. 혼자 안에 숨어 있었네. 우리 면조 데려와야지. 아, 좋아, 좋아. 아, 이제 템세팅 맞추면 되나요? 아, 아이템들을 사야 되는구나. 펫먹 사야 되는 게 뭐지? 이동 반경하고 이런 거 다 사야 되지 않나? 아, 튕겼다. 또 튕겼네? 좋습니다. 아예 튕겼네.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혔네. 아이템? 시그너스. 글쎄요. 아직이요. 그런 거는 급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코디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재는 대리템 세팅을 진행 안 합니다. 제가 뭐 다 샀나요, 이제? 준비물은 끝났나요? 아이템을 사면 되는 건가? 어우, 나름 추억도 줘. 아우, 럭고 부르네. 아, 근데 하트가 너무 비싸겠다. 아, 하트가 한 3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안드로이드를 하나 사야 되겠구만. 아, 초록나비 1억이로군요. 남자 건 왜 이렇게 싸냐? 남자 건 왜 이렇게 쌉니까? 제가 가격을 좀 올려놔야 되겠군요. 두 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싼 건 뭐가 있나요? 이게 제일 싼 거구나, 초록나비가, 현재.
그렇군요. 아, 수록나비를 구해야 되겠군요. 일단은 아, 저의 초록나비 30개와 13개가 있는데요. 저는 아, 그래도 여자 거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두 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자 거 쓰도록 하고. 템을 맞춰야겠네. 자, 일단은. 아, 보조 무기부터 좀 구해보자. 저는 보조 무기는 쌍레전드를 껴야죠. 못해도 쌍레전드이지. 아, 나 이거 사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고 싶거든요. 아, 근데 나 에디 돌릴 자신이 없어. 에디 돌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아,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살까? 100억이거든. 아, 에디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3, 6. 사실상 030%에 에디 18% 느낌이긴 하거든. 거의. 그냥 이거 사가지고 그냥 쓸까? 아니면 차라리 보공방에 이탈을 쓸까? 이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라 그러면 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사냥해야 되니까 공퍼 위주로 가지고 나는 아래 거 사고 싶거든. 저는 아래요. 저는 아래가 팔기는 위에가 좋거든. 근데 아래는 팔기 좀 빡세요. 솔직히 말해서 에디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어도 이거 껴도 보슨 다 됩니다. 위에 거 없어도 아래 껴도 보슨 다 돼. 근데 가격이 문제지, 그죠? 이거 100억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방금 40% 이탈이 있어서. 이게 문제긴 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거 원래 90억에 팔았었는데. 누가 팔았더라? 아, 그렇지요. 이걸 사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또 할 수 있겠군요. 그냥 과감히 이거 사겠습니다. 그냥 공포 위주로 가자. 그렇지, 그렇지. 시그너스는 다른 캐릭터도 있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시그너스 돌렸을 수 있네. 와, 그럼 최적화네요. 괜찮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무기도 공포 사고 싶은데. 아, 가야겠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어떻습니까? 187인데. 아, 너무 그런가. 차라리 아케인이 낫겠지. 아, 고민이 되는군요. 역시 아케인인가. 놀시비 파프 없어요. 놀시비 파프 없어. 아, 저거 팔았을 때 내가 살걸. 이거 제가 살걸 그랬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이트워커를 위한, 내 캐릭터를 위한 최적화 아이템이었는데. 아, 이걸 샀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이걸 샀어야 했는데. 먼치를 위한 아드였는데 이거를 안 사다니 아주 실수였습니다. 아, 실수했다. 광희 비숍으로 샀어야 됐는데 이 캐릭터 돈 없는데. 아,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 광희 어차피 무교라서 비숍으로 살거라. 비숍에 190원인데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일단은 킵하고요. 어, 일단 무기는 잠깐 킵하고 방어골 맞춰야 되나. 그럼 모자는 일단은 좀 킵을 하고요. 장갑은 레전이지. 그럼 그럼 레전 아니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받았던 데 팔렸구나. 아, 이거 가격 괜찮았는데 어제 봤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찜했던 아이템 어딨습니까? 찜해뒀던 아이템 있었는데 어디던지 모르겠다. 어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은 거 있었는데. 아닌가? 그게 아닌데? 아, 네네. 아, 살 게 없다. 아, 제 거 섀도우도 팬텀도 장갑 괜찮은데. 아쉽군요. 일단은 기다려야겠다, 그치? 일단은 장갑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살 게 없네. 맘에 드는 아이템을 찾아서 아, 안 됩니다. 아이템 빼오면 안 됩니다. 이거 괜찮다. 구매해도 되겠습니까? 40억이면 애드 1.5줄에 추억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딱 40억짜리 아이템인데? 40억 넘을 수도 있겠다. 애드가 1.5줄이라. 아, 이것도 이것도 역시 레전은 레전이지. 바로 쿨하게 구매합니다. 고민 안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다 생각했거든. 가격이 55억이더라. 아, 진짜 좋다. 공격력이 몇 오른 거야? 12 올랐구나. 와, 12에 럭팔 올랐네. 이야. 어, 럭 30%에 첫 짝이 06에 럭 6이다. 와, 지리네. 야. 이야, 지리네. 야, 장난 아닌데? 야. 06에 06에 럭 30% 다 뛰어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템은 아니고.
아, 여기 숄더는 조금 가격이 하드하네. 하드해. 아, 이거요. 배트 원킬은 그냥 딱 내가 생각한 템 세팅만큼 하면은 그게 딱 원킬이더라고. 없다. 숄더는 킵합시다. 숄더는 살게 없고. 망토, 숄더, 슈즈? 느낌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도 딱 손에 안댈 정도 아이템을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지? 아, 근데 지금 도적템이 좀 비싸가지고 가격이 좀 하다하거든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21%였으면은 한번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하드하군요. 신발도 못 사겠는데? 일단 잠깐 킵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발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뭐나 맞지? 일단은 그게 중요하군요. 과자를 하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템안 옮기는 이유요? 부스 레이드 하려고요. 그 캐릭터 부스 레이드 하려고. 60? 아. 아니, 가격이 한 10억씩 다 높다. 가격들이. 가격들이 한 10억씩 높은데. 에드 두 줄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돼. 에드 두 줄충이라 못 삽니다. 야, 이 아이템 그거 같은데, 아니. 아, 내가 12시 안 지났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아, 이거 아깝네. 아, 12시만 안 지났어도 제가 이건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깝다.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이 정도 966이면 그래도 35는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아깝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늦게 봤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봤을 텐데 가이드 높아가지고. 아 늦었다. 아, 못 사겠다. 아씨. 셔츠 없어. 셔츠 없어. 아 10분 안에 못 가.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못 간다고. 10분 안에 못 가. 아, 도적댐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다음주는 무슨 이벤트 있어요, 다음주에? 제가 템데팅을 얼마나 저렴하게 하는데요. 템세팅 하다가 왜 하기 싫어진 줄 아십니까? 거의 장사하는 느낌으로 템세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 그런 느낌 아십니까? 거의 장사하는 수준으로 템세팅을 하다 보니까 어, 좀 그렇더라. 나도 아이템 못 사고 있는데 사는 걸 거의 장사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누구요? 골든나이트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1000원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제가 판 아이템이거든요. 아 제가 이거 쓸까 하다가 팔았는데 판 이유가 아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벨트 170억짜리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거 제가 판 거거든요. 어. 12성짜리 제가 팔았거든. 이거 제가 140억 주고 샀는데 170억 주고 팔았는데 아 뭔가 이거 내가 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140억에 사가지고 이제 170억에 팔았던 아이템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은근히 자랑스러웠죠? 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아, 안 돼요. 저는 가에 좀 신경 써가지고. 어우, 벨트도 너무 비싼데. 칠성의 레전드리 50억짜리. 두 개 차이 뭐냐? 아, 자기 차이구나. 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18%. 5성. 아, 시가를 한번 볼까? 35. 아, 아, 나도 이런 거 사고 싶은데. 35억 괜찮네. 나도 저렴한 거 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년 동안 템을 맞춰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말렙이겠구만. 자 일단은 가져와 봅시다. 뭐 남았지? 여기서 수공 22만원 올리고 레전더리 망토를 끼고 뭐 해야 되죠, 제가? 글러브 받고, 신발 받고, 벨트 받고, 상하이 받고, 숄더 받고. 없네, 이제. 두 개 산 게 끝인가요? 성배하고 하트를 사야 되겠구나. 먼치는 그냥 적당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100급 느낌은 사줘야지. 아! 아 462억이야? 아씨 너무 비싼데? 어 성배 왜 이렇게 비싸냐?
영업물 패키지도 있고 좀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 기본이 1억 7천이구나. 아우. 아이고 비싸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 페어리 로이드 장착을 해줍니다. 이건 뭐야? 아, 내가 원래 끼고 있었던 거구나. 뭔가 했네. 그렇군요. 아, 주문이 없네. 아, 경고 봤습니까?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12시가 지나기 전에 작을 해줬다. 아니, 페어리아 리트마트 이거 7작입니까? 아, 진짜? 아니, 요렇게 많아, 많이? 야, 좋네요, 리트마트. 장기 후에. 아, 이거 잠깐 낄라고요. 일단, 잠깐 낄라고 장만 해두는 거지. 어, 리트마트 괜찮네. 하트는 살 건데, 잠깐, 일회용이지, 뭐, 일회용. 아, 템을 맞춰야지 템 세팅이 들어갈 텐데. 아, 뭐라는 거예요? 사장에 들어가. 원킬 컷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장교불이니까, 잠깐, 킵해놓고. 안드로이드. 기계 십자. 얼마냐? 그래도 21%는 쓰고 싶은데. 아, 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 나 시간 없는데? 작할 시간이 없네. 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이런 데서 나오네. 미리 좀 준비 좀 할 거라 생각을 못했다. 아, 그러네요. 작을 생각을 못했네. 아우, 되게 비싸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팔았던 것 같은데. 럭작 해가지고. 아, 시간이 없네. 아, 생각을 못했다, 생각을 못했어. 아, 레전은 별론 것 같고. 1페이지밖에 없네요, 선택지가. 966을 쓰고 싶긴 한데. 23호. 아, 하트값이 너무 다 많이 올랐다. 아니, 이거 살 바에 그냥 이거 사고 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저 하트 유니크층이라 사야 되는데.
얼마 차이 나냐? 아, 나중에 되면 차이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아, 일단은 킵, 일단 킵. 하트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이게 끝이야? 두 개? 에레브에 강의하고. 이렇게인가요? 아, 액세서리는 하나도 안 맞출 겁니다. 액세서리는 메이가의 40%짜리 둘둘로 풀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트는 이걸 끼고요, 그러면은. 일단, 껴놓고, 1, 2, 3, 4, 5, 1, 2, 3, 4, 5, 6, 7, 8. 8개 맞추면 되겠다. 엠블렘? 아, 작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1회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40억에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